네, 여러분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논리력 그리고 지리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교육용으로도 참 좋으니까 가족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25,000점이 만점이고요. 5라운드로 돼 있고 각 라운드마다 5,000점이 만점입니다. 오늘은 629명의 이 도전을 탐구했네요. 자, 오늘 저는 몇 등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제 자신이. 자, 1라운드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두근두근 거리죠. 자, 어딜까요? 추리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자, 3분 내에 다 맞춰야 됩니다. 3분 내에. 자, 보십시오. 자, 어딜까요? 볼까요? 자, 예. 자동차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일단 영국 계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약간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인 것 같고요. 침엽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야자수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남쪽인 것 같고 약간 미국 아니면 남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잠시만요. 자동차 종류를 보면 자동차 종류를 보면 어우 진짜 이거 멕시코? 아, 이거 미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집 같은 걸 보면 미국일 것 같고요. 일단 이럴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같은 데인가? 아, 잘 모르겠고요. 잠시만요. 저기 뭐라고 써있나 보자. 자, 쭉 가봅시다. 이게 저거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유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섣불리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같은 나라 내에서 틀리는 건 상관없지만 대륙이 틀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쵸? 저 무슨 국기? 그런데 같기도 한데. 되게, 아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에. 어렵네요.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빨리 가봐야 됩니다. 표지판. 아, 근데 미국 치고는 너무 도로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남미인 것 같은데, 남미도 워낙 넓어야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 쏘야, 됐다. 뭐라고 써있냐. 서브 프로? 이거 영어로 써있죠, 그쵸? 영어로 써있죠? 영어로 써있는 것 같죠? 그쵸? 아닌가? 잠시만, 보자. 봅시다. 서브 프로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브 프로. 다음에 like 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미국인 것 같는데요. 미국인데 미국에서 꽤 남쪽인데 습지가 있는 것 같고 플로리다 같은 데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런데 봐 뉴멕시코 이런 데는 조금 사막이니까 이쪽인가 루이지애나 같은 데인가 뉴올리언스 올랜도 템파 플로리다 같거든요. 오 야 여러분 맞았습니다. 올랜도였습니다. 올랜도. 플로리다주 올랜도. 야, 이거 때렸는데 맞췄네. 야. 그쵸? 여러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저한테. 와, 맞췄다. 그 다음에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딱 보니까 뭔가,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 유럽인 것 같은데. 그쵸? 유럽인 것 같고요. 잠시만, 저 표지판을 봅시다. 동유럽인가? 아, 아니구나. 영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인 것 같네. 여기 보니까 깨끗하다. 정원이 깨끗하네요. 여기 오니까. 오, 잘 정비되어 있네. 영국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여기 있고 어떻게 할게요. 예, 자동차의 번호판이 노란색인 경우, 이렇게 노란색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 영국이더라고요. 예, 와, 예쁘다. 예쁜데, 그런데 다만 영국이 어디냐가 문제겠죠? 영국의 동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네. 뭐라고 쓰이냐. 영어가 같지가 않은데요? 잠시만. 코브스. 아니네요? 그쵸? 이게 무슨 나라, 어느 나라 말이야? 독일인가? 근데 제가 다른 지방에 또 혹시 또 표지판이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노란색일 수도 있으니까. 저 영국은 노란색이고 확실한데, 그럼 어디지? 가만있어 봐, 이거.
약간 프랑스, 프랑스 말은 아닌 것 같고, 스위스인가? 스위스면 알프스가 보여야 되는데. 되게 깨끗하네요. 예쁘네요. 영국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팀모 베르켄. 독일인 것 같,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예쁘냐? 와, 너무 예쁘다. 잘돼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북부 독일은 아닐 것 같고,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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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9초밖에 안 남았다. 어디 갔어? 표지판, 표지판. 47초밖에 안 남았다. 레우바르덴. 에르넨 발트? 레오이 바르덴? 아이씨, 모르겠다. 약간 이상한데요, 근데? 좀 약간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 네덜란드랑 가까운 저지 독일, 저지 독일로 해보자. 2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독일 중에서 저지 독일. 좀 약간 이렇게, 벨기에, 아니, 네덜란드 가까운데, 이런데. 아헨. 네덜란드였네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였네. 역시 좀 언어가 약간 독일어 같으면서 그랬었잖아요. 암스테르담인 저 북쪽으로 가서 레이와르던, 이거 레이와르던이라고 읽는 거구나. 여기는 약간 독일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모음이 연세돼 있으면은 네덜란드인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4,087점이면 잘 받은 겁니다. 자, 3라운드 가봅시다. 자, 역시 네덜란드 예뻐요. 네덜란드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산이 있고, 추운 지방이죠. 그쵸? 추운 지방이고,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유럽인 같진 않고요. 유럽, 도로가 넓은 걸 보면, 저기 보면, 여러분, 저 속도계가 마일로 돼 있죠? 저 45마일로 돼 있으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인 건 확실하고요. 미국은 그 도로가 조금 넓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로키 산맥 근처가 아닐까요? 그쵸? 캐나다 근처? 캐나다 근처가 아니라 서쪽인 것 같은데? 동쪽인가 서쪽일까? 약간 산맥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서쪽에 산맥이 있네요. 그쵸? 서쪽에 산맥이 있고, 서쪽에 산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쪽에 산맥이 있구나. 북쪽에. 북쪽에 산이 있고, 이렇게 쭉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둘러서 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몬태나, 워싱턴 이쪽일 수도 있고, 미네소타? 미네소타 해보자. 이건 진짜 미네소타일 가능성도 있어요. 미네소타 가능성도 있고, 워싱턴주, 워싱턴. 여기 아이다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보시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보면 아스펜 같은 데가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아스펜인가? 아스펜이 어디야? 아스펜이 여기서 웨더 인포. 그 웨더 인포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눈 하면 또 미네소타인데, 그죠? 미네소타에 이런 파고라는 영화 아세요? 파고? 미네소타로 해볼까? 근데 미네소타에는 그게 있나? 잠시 이거 관공서 차였던 것 같은데? 어서 보자. 월드와이드 서비스. 서쪽일까요? 이렇게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미국은요, 이렇게 북쪽인 건 알겠는데 서북쪽인지 동북쪽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야, 멋있다 근데 되게. 우와. 산이 큰게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이런 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콜로라도도 산맥이 많지? 여기도, 추우면 눈이 많이 내리는구나. 아깝다. 1100km나 떨어져 있네. 진짜 넓죠, 미국. 전 이쪽 산 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 산이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여기 저기 산맥. 로키 산맥인가, 이게? 로키 산맥은 이쪽인가? 잘 모르겠네. 산 안데레스, 옛날 안데레스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4라운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다음 라운드를 잘해야 됩니다. 왠지 깨끗해 보이고 길이 되게 좁고요. 이거는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미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서로 뻗은 도로네. 여기 지금 표지판이 있었죠? 부르다르데르 슈스트르기리, 뭐야, 어떻게 읽는가, 이거. 모음이 연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네덜란드 같죠? 네덜란드인데, 평원이 있는 곳이니까. 아, 네덜란드, 벨기에일 수도 있는데,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인가? 벨기에도 표, 아, 벨기에인가. 벨기에나 네덜란드 둘 중 하나예요. 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우, 이게. 소가 많네요. 소가 있고, 오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의 장경. 야. 야, 진짜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다.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와. 농 놓고 있다가 지금 어디를 맞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닌 것 같고, 와. 야, 완전 농가네요. 그쵸? 어. 네덜란드도 치즈 유명하죠? 그죠? 네덜란드 유치즈 유명하죠? 네덜란드에 무슨 치즈가 있지? 에멘탈이었나? 네덜란드가? 에멘탈은 스위스였나? 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낙농업으로 유명한 스위스,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낙농업으로 유명한 데가 어딜까? 평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그런 땅이 있나? 네덜란드 좁은데. 네, 시골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독일하고의 접경지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데가, 자, 아까 전에 헬렌, 아니야, 뭐였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였지? 찍어봅시다, 이런 대로. 네덜란드는, 아이고, 완전 남쪽을 찍어버렸네. 근데 네덜란드는 좁아서 완전 남쪽을 찍어도, 완전 북쪽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완전 북쪽이네. 네덜란드는 맞았죠, 그죠? 와, 이런 데에 낙농업, 그렇게 있구나. 아, 근데 이거 위성사진으로 봐야 될 텐데, 그죠? 위성사진으로 봐야 이게 녹지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아, 하여튼, 네덜란드는 너무 예뻐. 항상 그렇지만 너무 예뻐요. 집도 예쁘고. 자, 그렇게 해서 15,000점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 아니구나. 마지막 라운드 또 있네? 오, 오늘 2만점 넘을 수도 있겠네, 잘하면. 야, 여러분, 야자수가 있고, 사람들을 봅시다. 자, 약간 동양 사람인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필이 좀 나고요. 또 오토바이가 많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필이 나고. 이거, 아, 이게 쓰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저기 됐다, 저기 됐다. 저기 무슨 현수막가를 봅시다. 야디카만도, 세콜라 메넨가,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인도네시아 말 같죠, 왠지. 그쵸? 저 필리핀 영어 쓰지 않습니까? 필리핀 영어 쓰, 아, 여기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어디야? 인도네시아에 어딘지 모르겠네? 아, 인도네시아도 넓어서 모르는데, 가만있어봐. 인도네시아 어디야? 아이씨.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열 때는 완전히 그거죠? 식생이 다르죠? 이 나무 같은 게 다르다고요. 진짜. 아, 이 집 보십시오, 진짜. 이거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인도네시아에 어딘지를. 아, 진짜. 야, 여기 무슨 이상한, 와, 여기 야자수 농장이 있네요. 아,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 아, 인도네시아인데, 가만있어봐. 인도네시아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만있어봐. 이거 니폰 페인트? 아, 씨. 일본. 마르코링크. 아, 모르겠다. 잠시만요. 인도네시아 가본 적도 없고. 야, 근데 인도네시아의 북섬인지 남섬인지 이런 건 아는데, 자카르타 쪽인가? 아, 인도네시아, 무시, 인도네시아 넓어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인 거, 저 자카르타?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찍어볼게요. 아, 많이 틀렸네. 아, 아깝다. 북섬이네, 북섬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섬이네요. 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아, 인도네시아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이렇게 됐구나. 진짜 넓다. 15,000점 넘었는데, 아, 아깝다. 16,547점이네. 아, 진짜. 아깝네요, 여러분. 아.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16,000점인데, 지금 100등 안에 들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1등은 977점밖에, 977m밖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저는 몇천 킬로미터 어긋나 있죠, 지금? 20, 30, 40, 와, 40등 안에 50, 60, 70. 어제보다 성적이 안 좋네. 아, 77등이다. 어저께보다는 성적이 좋나? 640명 중에 77등 했네요. 아, 좀 다, 아, 내일은 좀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게임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